의미 없는 삶은 이제 끝이야. 뜨거운 마음으로 죽겠어. 뭐가 됐든 좋으니까 둘 중 하나 뒤지면 안 돼? 자, 여기서부터 달리면 돼. 자, 돌아왔어. 레드레트, 서두르자. 가슴이 뜨거워지는 전개야. 레드레트 각성했냐고. 난 이런 거 좋아해. 잘못된 선택을 했던 주인공이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과오를 뒤집으려는 행위. 아저씨 이런 거에 좀 눈물 흘리는 스타일인데. 바람처럼 달려라 레드레드. 죄송합니다. 거의 다 왔어. 이 오래 기다렸지? 레드레트! 그 아이야! 야, 됩니다, 이씨! 아. 내가 구했어! 조심해! 뻥쳐가 딱히 널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! 너 아바타면 죽을 뻔했다고! 이 딴 곳에서 죽어버리다니! 말도 안 되잖아! 넌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아! 얘가 알아들었을... 보상으로는 충분하달까? 어, 너무 역겨웠나? 너의 미소로 보상은 충분하다고? 내 황학신은 어째서 너를 고양이에게 유도한 걸까? 모르겠어. 시즈뿐만이 아니야. 연구소의 시들이 좀비로 보이거나 공원이 연구소처럼 보이거나. 그렇다면 신님도? 신니? 뭐야, 그건 또 알 수 없는 소리를. 내가 의식을 잃으면 나타나보네. 나를 부활시켜서 마지막 하루 동안 꿈을 이룰 수 있도록. 그건 절대로 가짜야. 사이가 분명해. 아 근데 이거 시간 되돌리는 건 진짜잖아. 스스로 신이라고 진정하는 무도덕한 놈의 정신을 폭로해주자. 당신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. 고양이에게 창업해 죽는 건 간단하잖아. 갑사 따위가 내게 지시하지 마. 내가 죽는 방식은 나 스스로 정해. 이놈이나 저놈이나 바보들 뿐이네.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구나. 와, 치즈다. 왔잖아. 당신을 위한 해피엔딩을 이끌어줄 치즈가. 내 뒤곤 고양이 가까이에. 으아. 이익 안돼 오지마. 아 그대로 매트레트. 이 아이는 아까 그 고양이야. 크크. 어이 가짜신 듣고 있냐? 난 고양이를 극복해냈다고. 더 이상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. 놈이야. 잠깐 기다려, 매드레트. 이걸 봐. 아, 이거 아까 저 인간이 쓴 거야? 내겐 꿈이 있다. 지켜야 할 신념이 있어.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더라도 이런 실험은 안 돼. 이 선택을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. 세상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레트는 죽여야 해. 난 인간을 좋아하니까. 닥터 도쿤. 잘 썼네. 역시 닥터 도쿤이야. 우리 매드레트 정말로 인간을 죽일 거야? 살려줘! 용서해! 그래 이제 다 끝났어. 난 용서했어 인간의 죄를. 너 정말 대단한 진데? 알고 있었을 텐데 난 보통이 아니라고. 네가 인간을 죽이지 않아서 안심했어. 고마워 매드레트. 끝났나? 설마? 엔딩이야? 이렇게 끝난다고? 뭐야? 아 G스타 왔는가? 자 시간이 다 되었어 생쥐군. 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. 난 고양이에게 먹히지 않고 이대로 죽을 테니까. 내가 그렇게 멋대로 되게 내버려 둘 것 같아? 이제 곧 죽을 거라고.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되돌리면 그만이야. 그럼 또다시 아침부터 시작하게 해줄게. 아니 이런 미친. 안돼 제발 돌아가지마. 안돼. 아 설마 처음부터야 진짜? 야, 진짜 아침으로 돌려버렸네. 젠장 젠장. 하트 어 이들은 하트? 어? 에? 잉? 또 이거 또 배가 갈려져 나?
이 아픔을 또 느껴야 돼? 뭐야? 하트. 어? 새로운 하트. 뭐야 이거? 레트. 미드레트. 일어나 일어나. 하트. 너 내 심장이 아니구나. 심장이 실통에 넌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구나. 맞아. 이제 알겠어. 내게 심장을 이식했을 때 그 녀석 가짜 신도 내 안에 들어온 거야. 답은 나왔군. 뭐 어떻게 할 셈이야? 심장 이식 수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야. 하트, 시간을 되돌리자. 밤이 되기 전에 죽어버린다고. 하트 들어줘. 내 제멋대로인 소원을. 너까지 죽지 않아도 돼. 싫어 그런 거. 젠장. 아,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하이 생쥐군. 다 들었어? 수술을 없었던 일로 만든다고? 다들이 못하는구나 당신의 운명을. 난 매드레트. 의미 없는 삶은 이제 끝이야. 뜨거운 마음으로 죽겠어. 뭐가 됐든 좋으니까 둘 중 하나 뒤지면 안 돼? 뭐가 됐든 좋으니까 둘 중 하나 좀 뒤져. 이제 저기 너는 도대체 왜 매드레트의 머릿속에 습성이야. 난 살기 위해서 센지 몸속에 있는 거야. 내가 고향에 장어키면 너도 같이 죽을 텐데. 알았어. 그것이 우리들의 종족을 남기던 반복이자 숙명이니까. 그럼 넌 생물인 거야. 어떻게 시간을 돌리는 것처럼 귀족 같은 일을. 생기는 시간도 되돌릴 수 없나? 뭐? 시간을 되돌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동물은 잔뜩 있어. 당신이 모르는 것뿐이야. 와, 뭐야 얘. 그럼 몇 번이든 마지막 하루를 다시 살게 해줄게. 당신이 고양이에게 잠옷된 최고의 해피엔딩을 볼 때까지. 과거의 기생충? 매드레트를 조정하는 건 간단하지 않으니까. 오! 매드레트 다이. 올라가자. 급하게 100초 남았어. 와, 8초 남겼어. 와.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? 패러사이트구나, 기생충. 내가 내 환각. 그럼 시간을 되돌릴게. 가슴에 손을 얹어, 매드레트. 두군. 와, 이렇게 시간을 돌리는구나. 돌아온 건가? 하트는 없군. 정말 고요하다. 좋아, 가볼까? 어떻게 하려는 거야? 당장 포기하지 않아. 아, 탈출하려는 거야? 뭐야, 할 수 있었잖아? 탈출이 이렇게나 쉬운 일이었다니. 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거지? 저... 응? 뭐야? 매드레트? 하트! 너 여기 있었구나? 응, 기다려, 지금 열어줄게. 하트는 뭐였던 거야? 보여줘, 하트는 뭔지. 자, 어서 나와. 응. 고양이네. 매드레트 나야. 하트, 넌 고양이였구나. 무슨 말 못하고 있었어. 네가 고양이를 싫어. 아, 그래서 고양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. 여기서 떡밥이 풀리네. 이젠 괜찮아. 네가 무엇이든. 하트, 내 심장. 너를 여기에서 도망치게 해줄게. 넌. 난 이미 망치천이야. 따라갈 수 없다고. 그런. 난 네게 모든 걸 맡기려고 해. 바깥
앞에 검은 고양이가 쥐를 먹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 인간 아이를 구해내고. 알 수 있지? 알겠어. 부탁할게. 이게 그냥 쥐가 아닙니다. 진짜 리얼 관지예요, 관지. 인간이 오기 전에 잡아서 가. 알겠어. 하트. 안녕 매드레트. 그래 잘가. 잘 해내야 돼. 응. 아 뭐야 이렇게 끝나? 매드레드 살려줘. 아 이렇게 끝나네요. 하트는 결국 고양이였던 거야. 게임 플레이 텐션 괜찮은데? 설마 여기서 이 소녀하고 몇 기나? 아니 구한 거구나.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이었어. 어? 잉? 시간이 되돌려졌어요. 매드레트! 에? 뭐야? 너 왜 돌아온 거야? 있잖아 매드레트, 역시 마지막으로 내 소원 들어주면 안 될까? 근데 해봐. 나 조금만 더 너와 함께 있고 싶어. 이게 태워줄래? 나 보기보다 무겁지만. 느낌표. 당연히 이번엔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. 와 수미상관 지린다. 처음에는 하트가 심장이었어가지고 레트가 데려갔는데 이제는 하트가 온전한 모습이 나오니까 레트를 데려가는. 와 지진다 게임. 야 뭐냐 이 게임. 이 게임 왜 스팀으로 안 나왔냐. 이 게임은 스위치로만 나오기엔 너무 아까운 게임이야. 여자 파트너. 와 내 왼쪽 아래 보세요. 원래 저런 씬 없었는데. 자 이렇게 해서 매드레트 데드를 해봤고요. 일단은 노래가 갓게임이야. 근데 게임도 나쁘지 않아. 할만하달까? 재밌었네요. 일단